저는 수술을 하신지도 몰랐어요. 그것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. 굉장히 안정을 취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데요. 네. 근데도 일단 제가 자리를 아직 잡지 못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직까지 일을 하셔서 돈을 벌으셔야 되셔서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도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.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. 아빠가 진짜 저밖에 없거든요. 완전 딸바보세요. 저 뭐 라디오든 방송이든 드라마가 끝난 지금도 재방송하는 시간 딱딱딱딱 다 아셔서 보고 또 보고 그 많은 대본도 다 모아서 다 보관하시고 그만큼 저밖에 모르시는데 그래서 제 소원은 아빠가 빨리 완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. 이것도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아빠도 모를 거예요. 그래서 아니 그런데 네. 아버지가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 딸이 알고 있었구나 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 딸이 참 많이 컸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. 사실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어디 드라마 오디션이다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고정 게스트 오디션이다 뭐다 하면은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다 참가를 해요. 때로는 극악스럽게 네, 절실하게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. 아마 그 마음이 분명히 제대로 잘 전달이 돼서 아마 2013년부터는 네. 아빠를 이렇게 자주 찾아뵙기 힘들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길. 네. 그래서 이제는 아빠 나도 알고 많이 성숙되고 성숙한 나이고 아빠 다 이해하니까 여지까지는 아빠가 날 지켜줬지만 앞으로나 지금까지는 내가 아빠와 엄마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딸이자 그런 건강지였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도 건강하고 우리 항상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요. 아빠 사랑해요. 아빠가 더 힘을 내실 것 같아요. 네. 딸의 소원을 알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아버님이 치료받고 힘을 내실 것 같습니다. 네. 꼭 크리스마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빠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. 제가 드라마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네. 아빠에게라는 노래예요. 저희 아빠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한 번도 아빠한테 불러드린 적이 없어요. 우리 아빠를 생각하며 아빠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. 너무 슬퍼요 거칠어진 그대 손을 잡으면 눈물이 나요 너무 아파요 세월이 가득한 얼굴 그 눈빛을 바라보기만 해도 날 위해 쓰신 그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괜찮았습니까? 아, 많이 안타까워요. 일단 조금 연기적으로 디벨롭되고 미치는 거지 뭐. 안녕 아그네스. 되게 순수하게 들었는데 잘못했. 잘못 나왔다. 이용규
귀하나 보고. 아~